자, 오늘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어요. 하도 저희 뭐 막 이상한 거 많이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좀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왔어요. 근데 저로서는 뭐 항상 땅바닥에 주어진 음식 잘 먹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에도 상남자 체질에 몸에 주사 꽂고 이러는 게 사실 안 맞거든요. 오늘 제가 좀 위내시경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마취가 될까 안 될까 저는 조금 걱정이에요. 안돼. 저는 이제 강한 정신력과 멘탈 괜히 68만 유튜버가 아니거든요. 이거 잠자는데. 그래서 아 마취 안 되면 이거 좀 골치 아픈데 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좀 듭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마찬가지로 정신력이 기관인과는 좀 다르죠. 그렇죠. 멘탈이. 우와. 아 괜찮아요. 모르겠어요. 뭐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를 감상할 수 있을지. 현대 의학과 상남자의 대결이랄까? 일단 한번 해봅시다. 갑시다. 나 B형 간염이냐? 몰라. B형 간염. 근데 B형이면 B형. 그러니까. 갖고 있는 거 아니야? 모르면 일단. 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어느 정도 마십니까? 이거는 두 가지 경우를 해도 되는데. 네. 여자랑 남자랑? 예. 네. 남자랑 먹을 때 한 평균 한 두어 잔 정도. 네. 여자랑 먹을 때 한 두 짝 정도. 네, 여기다가 이메일 써주시면 되세요. 혈액 검사 쪽으로 간기능, 당뇨, 비뇨, 신장 기능, 그 다음에 갑상선 쪽이라든지. 우리 고객님은 팬티만 남기시고 오셔서 자리하신 다음에 아래로 나오세요. 이거 갔다 올게요. 야, 나 근데 소변 검사 못할 것 같아. 나도 운동 안 나올 것 같아. 그리고 심지어 다 싸고 왔어. 저도 소변해? 응. 빌려줄래? 갚을게. 쭉 잡아. 이거 왜 이렇게 입는 거야? 단추 같은 게 없나? 네, 나 가만히 왔잖아. 아, 이거 무슨 짓인 건데? 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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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. 간지러운 마이크는 못 하나요? 친구를 낯 쳐왔는데 네. 그 친구 간지러워 많이 타가지고 오래 걸려주는 거야? 금식은 하고 오실까? 네. 아. 아, 진짜 너무 간지러워서 네, 도저히 못 잡게. 끝났나요?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를 감상할 수 있을지. 아, 저 진짜 웃음 참느라 뒤질 뻔했어요. 왜 그렇게 웃어? 아, 진짜 못 참겠어. 검사 결과 어떨 것 같아요? 괜찮을 것 같아요? 너무 멀쩡한데요? 이럴 것 같은데요? 또 걱정되는 건 살 빼라 그런 거. 정재열님, 정재열님? 네. 아프신 분이면 있으시면? 아니요, 따로 없습니다. 있으시고 금식은 하고 오셨어요? 네. 위내시경 언제 받으셨어요? 처음. 처음? 네. 위내시경 검사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데 네네네.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보셨어요? 내시경이요? 네. 어, 한 번도 안 받았어요. 처음이세요? 네. 최근 들어서 속이 뭐 불편한 증상이 있으실까요? 예, 네, 있어요. 어떻게 지금 불편하세요? 얼마 전에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. 눈이요? 네, 응급실 한번 갔다 왔거든요. 네. 그러고 막 토하고 그랬어요. 나 이거 진짜 요즘 근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사바늘 부러질까봐 아 진짜 안 들어갈 것 같아. 잘 들어가고요. 잘 들어가고요. 아, 이거 다리 떨리는데. 내시경실로 와주십시오. 아, 큰일 났다 씨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
아, 저요? 잠깐만. 거기 있니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타투 선생님 드리고요. 네.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세요. 활용하는 거고요. 입 크게 아. 아, 맛있어요. 목마치 숨참아요. 꿀꺽. 아, 제가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. 아, 네. 목마치 원래 안 하는 거거든요. 긴장해서 손은 겨드랑이 앙 무시고 머리 번쩍 떼세요. 잠깐만. 무서워요. 아, 괜찮아요. 선생님. 아, 우리는 그냥 누워 계셔야 되세요. 안전띠 해놓은 거거든요. 아, 가만히 있을게요. 네, 네. 조금 누워 계세요. 주무실 거예요. 그 아. 팔 뭐 수다가 예 어떻게 무슨 그러니까 예. 그 썸 그 샘 샘 보고 싶어. 샘 사실 봤거든요. 샘이랑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샘 바쁜가 봐. 그리고 뭔가 다들 너무 걱정하는데 저는 진짜 멀쩡해요. 입에 뭐가 들어갔다 왔나 라는 느낌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샘이 너무 예뻐가지고 샘이랑 얘기를 하고 싶고. 쌤, 얘기 좀 할까요? 저희 그냥 아, 10분만? 인터뷰 좀 해주세요. 회복실이라고 여기? 아, 옮겼어요? 응, 옮겼어. 어, 강원서 분 없네, 그러면. 아, 근데 나한테 얘기 인사도 못 했단 말이야. 안 되지. 어, 네. 아, 나 왠지 마취 때도 얘기했을 것 같아. 잠자는데 아 지금 우선님 너 정신이 센가 봐. 나 진짜 못 우리 회사에 그냥 저랬다고? 우리 회사에서 언제... 같이 뭔가를 다시 이제 요즘 시험 들었어 이게 내가 잘했다고? 회사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? 누가 제일 싫어요? 누가 제일 싫다고요? 아까 정재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? 난 정재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. 아, 미울 때도 있지만 난 정재리라는 사람을 좋아해. 괜찮은 것 같은데? 아, 좀 감정이 감동이에요. 사장님 저 연애해도 돼요? 사장님 사내 연애 되나요? 아니요. 사내 연애 제인 된다고요? 커플 채널 열어도 돼요? 열어요. 열을? 나는 안 돼. 제이랑 저랑 사내 연애 해도 되냐고요? 제이랑 재열이랑 사내 연애 안 된다고 씨발로. 네네네네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어지럽지 않으세요? 네네. 저 완전 멀쩡해가지고. 아니, 나 벌써 30분 지났어? 했어, 나? 못했어. 어? 못했어. 못했어? 못해서 비수면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저 안 됐어요, 수면 대신에? 네, 수면 대신 못했어요. 진짜요? 4시간 같이 했는데 거부 반응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감사를 진행 못했어요. 위험해서 그럼 비수면으로 해야 돼요? 네, 그러셔서 아니요 자세한 설명을 의사선생님 해주시겠어요. 등기대고 안 들어보세요. 등기대고 수면하면 안 돼요? 그렇게는 안 되시네. 또 하시면 또 그렇게 돼. 아니 왠지 제가 아까 전에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. 20 속에 아까 몇 가지 진실 고백은 들었어요. 기억 나타. 네. 사내 연애도 이제는 괜찮다. 저 아니라고 그랬어요. 이런 말도 하셨고. 네? 저 들었는데? 영상 다 남아있어요. 이 수면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비수면으로 그냥 해볼게요.
잘하고 있어요. 네, 네. 어땠어요? 있으면 괜찮았어요. 의식이 있으니까 제어가 돼. 참아야 된다, 참아야 된다. 괜찮다, 괜찮다. 아 이거 하니까 피뿜인 거 하나도 안 무섭다. 씨. 한 1리터 뽑아볼라. 하여튼 오늘 상남자 vs 현대의학 비수면 개발렸어요. 뭐 아니 왜, 저는 개발린 게 아니죠. 저는 비수면으로 해야 돼. 아니요. 아니요. 차 맞는다면서요. 차 안 들었어요. 차 안 들었어요. 아 그거 면정신에서 말한 거예요? 면정신 아니 하지 말라고 진짜 이거 좀 불쾌하다고. 아 안 해. 진짜 안 해? 말도 안 돼. 못 한다 그럴 거야. 그 하여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아직 세부 결과는 안 나왔지만 눈대 멀쩡하다. 배가 돼지인 거 빼고는 완전 클린하다. 진짜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받은 거니까 진짜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더 파악적인 거 주세요. 네. 저희가 신발 다 씹어 먹겠습니다 여러분들. 저희가 또 자세한 결과 나오면 그 결과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앞으로는 신발 튀겨 먹는 거 혹시 공감? 네, 너 상남자 신발 튀기러 가자. 남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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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주아.